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홍입니다. 오늘은 기아 스팅어 마이스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아 스팅어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좀 파워트레인의 변화도 있고요. 저 상공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금 보시고 있는 차량은 2.5 터보 모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존 모델과는 기존 3.0, 3.3 모델이나 아니면 기존에 출시되던 모델과는 조금 더 다른 디자인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 DRL, 주간주행 등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델들도 있었죠. 여전히 3.3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DRL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2.5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직선 4개의 선이 이렇게 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 보면은 이제 3.3 터보 모델에는 뭐 프로젝션 타입의 LED 램프가 적용이 되긴 하는데 그거와는 조금 더 차이가 있죠. 이 안쪽도 2.5 모델은 좀 3.3 모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뭐 큰 차이가 없고요.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엔진을 형상화한 이 엠블렘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차량의 측면부 같은 경우에도 큰 디자인의 변화는 없습니다. 페이스리프트긴 하지만 페이스리프트보다는 파워트레인의 변화 그리고 상품성 개선 이런 점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준 이번 새로운 스팅어 마이스터고요.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휠이 새롭게 적용된 19인치 휠입니다. 지금 이 하위에 18인치 휠도 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시승차는 19인치 휠이 장착이 됐고요. 뭐 이렇게 상당히 좀 날카로운 이 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옵션이 추가된 상태라 이 브렘보 캘리퍼도 브레이크 패드도 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기존의 BBS 그 휠 디자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튜논 같은 경우에 튜논의 휠이 상당히 좀 예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한 70만원을 추가하면 이 튜닝 스티어링 휠도 좀 튜닝을 통해서 좀 바꿀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런 차이점들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차량의 측면부에 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쪽만 조금 투톤 컬러로 되어 있네요. 위쪽에 조금 광택이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이 1열도 앞쪽에 약간 디자인 요소들도 덧대어져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전형적인 이제 GT 스타일의 차량입니다. 이 루프라인이 길게 정점에서부터 아주 낮은 각도로 쭉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까지 아주 길게 뻗어 있는 전형적인 GT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조선 마세라티라는 이름으로 좀 부르고 있는 것도 같아요. 이제 후면부 같은 경우에 조금 디자인 변화가 전면부보다 많습니다. 일단은 이게 서로 연결된 두 개의 리어램프가 서로 연결된 이 커넥티드 디자인 형태의 리어램프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죠. 바로 이제 턴 시그널 방식으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제 흐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 가운데 이 미등 같은 경우에도 표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 디자인 형상들이 좀 많이 변형이 됐죠. 지금은 비상등을 켠 상태인데요.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비상등을 켜는 상태에서는 이게 전체가 다 점등하는 방식으로 좀 차별화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도드라지는 부분은 이 4개의 배기구 디자인이죠. 상당히 좀 대구경에 이 배기구가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좀 스포티한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올휠 드라이브 모델이라서요. 지금 AWD라는 표시가 따로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몇 가지 조금 고객들이 좀 선호하던 변화 같은 게 좀 더해졌죠. 뭐 턴 시그널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에 좀 디자인의 변화를 주면서 조금 더 외관상에서 스포티해진 이미지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뭐 디자인의 레이아웃이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기존의 스팅어와 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상품성 개선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추가된 사항들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인포테인먼트 터치 화면, 인포테인먼트 화면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8인치에서 10.25인치로 크기를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조금 사다리꼴 형태이긴 했는데 그것이 좀 가로로 긴 형태로 되면서 조금 더 굉장히 좀 세련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아날로그 방식의 계기판을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 가운데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이제 컬러도 적용이 되면서 조금은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아날로그 계기판이 아니라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스포티한 차량이기도 하니까 이 아날로그 계기판도 뭐 분위기를 크게 그렇게 해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차후에는 아마 풀모델 체인지에서는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게 되겠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기커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 컨트롤 부분, 그리고 왼쪽에는 뭐 여러 가지 매뉴얼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 트림 측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살짝 디자인 변화가 있죠. 이 측면에 뭐 스티치의 형태라든지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 모델과는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화면 같은 경우에도 이 안쪽에 시스템 같은 경우에 최신 기아차의 유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센터 콘솔 쪽의 디자인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역시나 좀 품질이 고품질의 이러한 디자인 형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송풍구를 이렇게 작동할 때의 느낌이라든지 뭐 버튼을 눌렀을 때의 느낌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의 뭐 상위 세단들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에서 좀 비교를 하자면 K9과 K7 요 사이쯤에 위치하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뭐 실내 고급감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품질의 실내 소재라든지 이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공장치 부분을 보면은 아래쪽에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 뭐 USB 포트가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다른 이제 두 개의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기어노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립감이 좋은 이 기어노브가 마련되어 있어서 뭐 주행할 때 상당히 좀 편안하게 잡고 또는 이제 손목을 올려놓고 주행을 하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다이얼은 이제 기어노브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다음에 스티어링 히팅 기능, 뭐 주차 보조 시스템의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어라운드 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앞쪽에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 안에 이렇게 차량의 주변이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실내에서 좀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트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좀 가로 형태의 단조로운 형태의 시트 디자인을 좀 보여줬었죠. 이 스티치 형태 같은 경우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 다이아몬드 퀼팅 방식으로 좀 바뀌면서 이 화려한 이 시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착장감도 굉장히 좀 괜찮았거든요. 시승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뭐 운전석 뭐 뿐만 아니라 조수석뿐만 아니라 그 2열 공간까지도 모두 이렇게 다이아몬드 퀼팅 방식의 시트가 적용되어서 굉장히 좀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암레스트도 한번 열어보죠. 암레스트 쪽에는 뭐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트레이도 분리가 되네요. 그리고 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키와 이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락 버튼이 위쪽에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좀 독특하네요. 자, 2열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차량의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이제 불편함 없이 굉장히 좀 여유 있는 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탑승을 해서 제가 제 시트 포지션으로 좀 1열 시트를 맞춰놓은 상태인데요. 거기서 한 주먹이 두개 넘는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헤드룸 공간에서도 좀 주먹 하나 정도가 딱 들어가는 이러한 헤드룸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2열 쪽에서 지금 1열 조수석 쪽에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버튼들도 따로 이제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2열 역시 이렇게 퀼팅 방식의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를 열어보면 암레스트는 뭐 단조롭습니다. 컵홀더 두 개만 있고 이 스키스루는 따로 없네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제 6대 4로 폴딩되는 방식이고요. 뭐긴짐 실을 때는 저쪽까지 다 젖혀서 좀 짐을 실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를 보면은 선루프가 지금 뭐 파노라믹 선루프는 아니고요. 운전석 쪽에만 적용되어 있는 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좋네요. 지금 2열에서도 약간 좀 도어 크기가 작은 좀 스포티한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창문이 끝까지 아주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이런 부분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 창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열 쪽 좌우 도어 글라스와 그리고 전면부 같은 경우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의 소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 그리고 좀 변화된 부분 중에 하나를 좀 빠뜨린 부분이 있네요. 바로 이 룸미러 부분인데요. 이 룸미러 같은 경우에 요번에 상당히 좀 슬림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테두리가 좀 거의 없는 형태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 부분에 이제 하이패스 기능이 좀 적용이 돼서 나와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위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위쪽에 보시면 이제 하이패스 홀더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 하이패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선글라스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사라진 부분을 좀볼 수가 있네요. 전반적으로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뭐큰 변화, 외관 디자인처럼 이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상품성을 조금 더 높이는 부분에서 이번 페이스리프트, 스팅어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좀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스팅어 마이스터의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 터보 모델입니다. 304마력에 40이 조금 넘는 토크를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요. 일단 첫인상 자체는 굉장히 좀 좋네요. 역시나 뭐 기존의 스팅어 같은 경우에 뭐 주행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좀 괜찮았습니다. 뭐2.0 터보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도 그런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뭐 굳이 사실 3.3 모델까지 가지 않아도 이제는 2.5 터보까지 추가, 2.5 터보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동력 성능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출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굉장히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간단히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뭐 파워트레인이 추가된 것 외에도 뭐 상품성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졌죠.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뭐 소소하게 이렇게 뭐 디지털 계기판 가운데 좀 작은 사이즈긴 하지만요. 이러한 좀 변화를 보여주면서 또 상품성이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2.5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 뭐 기대가 많이 되는 모델이기도 하죠. 뭐3.3 모델은 기존에도 충분히 있었고 뭐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출력, 뭐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차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저렴한 가격에 스팅어 마이스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GT 모델다운 뭐 주행 감각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시나 뭐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좀 가속을 해보면 엔진 음색이 괜찮네요. 예, 뭐3.3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 6기통 모델이다 보니까 워낙에 좀 부드러운 이 엔진 회전 질감, 뭐 엔진 음색으로 좀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했었지만 2.5 터보 모델도 뭐 그렇게 자극적으로 뭐 귀에 거슬리는 이러한 뭐 음색은 아닙니다. 뭐 괜찮은 음색인 것 같고요. 2.5 가솔린 터보인 만큼 조금 3.3 모델 내과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속 페달 밟았을 때뭐 응답성 자체는 약간 3.3 모델보다는 조금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일상적인 주행에서 뭐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기에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뭐 토크 같은 경우에 뭐 초반부터 이렇게 강력한 토크를 발휘하는 이러한 세팅은 아니긴 하지만 회전수를 올라가면 본격적으로만 2,500rpm 정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제대로 이제 토크가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뭐 경쾌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좀 시내 도로를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오늘 좀 시선 코스 자체가 조금은 좀 고속 주행을 하기에는 어려운 좀 여건이 됐습니다. 근데 뭐 차량의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기존의 스팅어 같은 경우에도 조용한 차량이었죠. 뭐 차음 같은 경우에 뭐 엔진룸 같은 경우에 차음도 확실히 좀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차량의 하부 부분에 이 소음 차단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시내 도로에 시내에서 지금 좀 저속으로 좀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조용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쪽도 이제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측면 글라스도 이중접합 유리입니다. 2열은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고요. 뭐 덕분에 굉장히 좀 조용하게 좀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쾌적합니다. 뭐 시트 같은 경우에도 몸을 잘 잡아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전자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편의사항이라든가 뭐 실내에 들어온 미리치 들이치는 뭐 소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굳이 뭐 스포츠 세단이라는 뭐 수식어를 달지 않고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일상 주행에 좀 적합한 차량으로서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것이 좀 스팅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스펜션 세팅 자체는 뭐 기존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AWD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륜 모델 AWD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당연히 후륜 모델이 되겠고
있고 이제 LSD라고 하죠. 차동 제한 장치가 적용이 되는 옵션 트림도 있습니다. 이 차동 제한 장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2.5 터보 같은 경우에 AWD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차동 제한 장치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3 터보 같은 경우에만 다이나믹 AWD라고 해서 LSD와 AWD가 이게 조합된 구동 시스템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AWD를 선택하면 LSD를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LSD 같은 경우에는 MLSD라고 해서요. 차동 제한 장치, 기계식 차동 제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이제 바깥쪽의 바퀴 회전수와 안쪽의 바퀴 회전수가 이제 나가는 거리가 틀리기 때문에 이 회전수를 고정해 주고 뭐 구동력을 고정을 해 줘서 접지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뭐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좀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굳이 AWD를 선택하냐 후륜구동 모델을 선택하냐에 기로에 서신 분들이라면 그냥 후륜구동 모델을 선택을 하고 LSD를 적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굳이 뭐 AWD까지 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뭐 국내 같은 경우에 한국에는 뭐 날씨 편차가 크기 때문에 뭐 AWD를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좀 윈터 타이어를 장착을 해야 되죠. 뭐 그런 점들이 조금 더 불편을 해서 이제 그냥 올드라이브로 올시즌 타이어 장착을 해서 주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뭐 후륜구동 모델에 그냥 LSD가 장착된 그냥 차량을 선택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AWD가 그렇다고 크게 뭐 단점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합리적인 가격대에 선택하기 위해서 뭐 그런 선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시속 100km로 주행하면은 한 2200rpm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조금 가속을 하다가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바를 때도 어느 정도 좀 엔진 회전수를 살짝 조금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스포티한 세단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세팅이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그 다음에 컴포트, 에코, 스마트, 커스텀까지 전부 다섯 가지 주행 모드가 있는데요.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엔진 스티어링 반응 자체가 좀 달라지고 좀 더 이제 묵직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엔진 사운드가 좀 달라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지금 가속을 한번 살짝 해보면요. 조금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이 가속감을 보여주는 이 사운드가 나오긴 하지만 엔진 음색 자체가 조금 인위적이라는 느낌은 좀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2.5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 조금 엔진 음색에 있어서 좀 거친 부분이 있겠죠. 3.3 모델보다는요. 요 6기통 모델과 4기통 모델에 좀 차이를 두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차이를 두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준의 이러한 음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의 조량감도 굉장히 좀 묵직해지면서 조금 더 차량의 거동이 조금 더 예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특히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이 감각입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차들 보면은 이 브레이크 페달이나 가속 페달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좀 가볍게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운전하는데 좀 편하긴 하겠지만 이 주행 감각을 조금 떨어뜨린다고나 할까요? 좀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고 싶었을 때 좀 피드백이 좀 약하다는 느낌 받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 가속 페달 특히나 이제 브레이크 페달 같은 경우에도 초기부터 뭐 이렇게 강하게 뭐 브레이킹이 되는 이러한 설정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좀 묵직하게 차량을 되게 지그시 눌러주는 듯한 이러한 브레이크 페달과 감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시나 이 스팅어 하면은 또 스포츠 주행에도 어느 정도 좀 적합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 또 천천히 또 운전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급 세단 같은 느낌을 좀 받게 합니다. 이 서스펜션의 감각 같은 경우에도 요철을 뭐 그대로 전달하는 타입도 아니고요. 1차적인 진동은 좀 전달이 되고 있지만 2차적인 진동을 굉장히 좀 잘 차단하는 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후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링크가 적용이 되죠. 요번에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차량의 광고 스티커 마이스터를 광고를 하면서 2열 공간의 쾌적성 같은 것도 좀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이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스티커가 단순하게 뭐 스포티한
쿠페 스타일의 룩을 가진 스포티한 세단이 아니라 조금 일상에서도 고급스러운 감각으로 2열 공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차량임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지금 주행을 하고 있어도요, 뭐 2열에서도 잠깐 좀 앉아보기도 했었는데 2열 승차감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뭐 시트 자체도 몸을 좀 잘 받쳐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 이제 제네시스 G70이 나올 때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뭐 본격적인 경쟁 상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처럼 이제 별도의 뭐 프리미엄 브랜드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로 조금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세단의 분위기 이러한 좀 입지를 좀 다지려고 한다면 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스팅어를 통해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을 두고 있고요. 아마 좀 G70이 아마 출시가 된다면 분명히 스팅어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될 거고 G70 때문에라도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좀 출시가 되지 않았나라는 시기를 이때로 좀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뭐 G70이 출시되면 당연히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겠죠. 스티커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 분명할 텐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 정도의 GT 모델을 뭐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스티커 마이스터가 출시가 되면서 상품성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최대한 조금 억제됐다는 부분,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옵션 구성 자체도 기존의 뭐 옵션 장난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크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선호 사양들이 기본 옵션으로 좀 추가가 되고 뭐 컴포트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 그것이 뭐 상위 트림으로 좀 유도하는 방식은 그렇게 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가성비를 원하는 조합이라면 플래티넘 등급에서 뭐 컴포트 모드 아니면 디자인 패키지 정도를 선택하는 수준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외관 쪽을 좀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이 2.5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마스터즈 모델을 등급을 선택하시면 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상대적인 가격이 좀 저렴한 부분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가격을 봤을 때 저한테는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2.5 터보 모델로 조금 합의를 모신다면 좀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티커 마이스터 시승을 해봤습니다. 조금 짧게 시승을 해봐서 좀 저도 좀 아쉽긴 한데요. 뭐 기회가 된다면 이 3.3 모델까지도 좀 더 참 장거리를 조금 속도를 내면서 조금 주행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좀 갈증은 조금 해소될 것 같습니다. 2.5 터보 모델에 대한 저도 좀 2.5 터보 모델이 굉장히 좀 궁금하긴 했는데요. 동력 성능 부분에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만족할 부분이 된 것 같고요. 걱정이 됐던 이 뭐 엔진의 음색이라든지 고속 주행 시에 이러한 좀 반응들, 한계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뭐 그러한 부분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저 같으면 뭐 3.3까지 가지 않더라도 2.5 터보 모델에서 컴포트 옵션 그런 디자인 패키지 옵션 정도를 선택을 해서 4,000만 원 딱 초반에 아마 구매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상품성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뭐 소비자들의 요구치에 맞는 변화를 좀 이룬 것 같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 다운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투어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선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